구약 성경의 마지막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하를 감히사마 교모 아나타가 탱가노 닌겐니 유르사레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의 구원의 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돌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있사옵니다. 진실로 주님의 눈에도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있는지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모양을 주님만이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영적인 모습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바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며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맨소레담. 맨소레담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맨솔레담. 맨소레담의 창시자인 미국의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드라고 하는 분은 처음에 책방을 조그마한 책방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책방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도산할 수밖에 없게끔 그와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그가 거주하던 집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그 한 손에 쥐고 계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고 모든 주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회사가 왜 이렇게 도산에 가야 하는지 그러나 이것 또한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깊이 기도하였을 때 그가 기도하던 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구절이 갑자기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황충. 자, 논밭에 연그른 작물을 황충들이 잡아먹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황충을 없애주시면 풍작이 되지요. 그러나 이 농산물에 황충이 생기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황충의 피해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모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이제 때가 되어 수확하려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황충에 다 피해를 받아서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이 적거나 혹은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회사를 그런 책방을 경영하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살고 있었던 집밖에 없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그것이라도 팔아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가 사원과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고는 자신이 기도한 가운데 깨달은 것에 대하여서 모두에게 고백을 하였을 때에 모두가 반대를 하였답니다. 사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또한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가족을 위한 생계를 어찌하려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한다 하면서 집을 팔아서는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하이드가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이드는 자신의 결심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점을 폐업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친구와 함께 이 맨소레담을 창업했습니다. 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이드가 창업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가 마지막 재산을 집을 팔아 11조를 드리고 그 전까지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드리고 그 전까지 하지 못하였던 11조를 드리고 이제 남은 돈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여 처음으로 세운 회사가 바로 이 맨소레담이었는데요. 이 맨소레담이 눈 깜짝할 사이에 미국 전토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미국 전토에 맨소레담은 퍼지게 되었고 점점 그에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10의 9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10의 9까지 그는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파견되어진 미국인 선교사들에게 이 맨솔레담을 무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제공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많이 고생스러울 테니 맨소레담을 무상으로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요. 무엇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전 세계의 선교사들에게 무상으로 맨소레담을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교사들이 각각의 선교되어진 나라에서 그 맨소레담을 퍼뜨림으로써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이 맨소레담이 광고되어졌고요. 그리하여서 입소문에 입소문이 퍼져서 여러 많은 나라에서 맨소레담을 수입하기를 원하기 시작했고 그래요. 일순간에 또 글로벌 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150개국에 맨소레담을 제조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맨소레담 하나뿐만이 아니라 맨소레담의 자사만 100억 정도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잘 되던 사업도 돌연 도산 위기에 빠졌는데요.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원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요. 그는 정말로 대박이 터진 거죠. 그의 인생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대역전이 되어진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이와 같은 간증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경험을 하면 사실 설교 듣지 않아도 경험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한번 이와 같은 도산 그리고 인생의 대역전을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중에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겠지만 자 그러나 그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 고통 그것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의지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구나 이와 같은 때에는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자인데요 그러나 결국 그 좌절 낙담 속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실패를 하기 전에 승리할 수 있는 길 승리의 길만을 걸으라고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실패했을 때에도 좌절 낙담하지 말고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고 행하면 대역전의 찬스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맞고 난 다음에 돌아가려고 하면 그만큼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육의 생각으로 이와 같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 사실 여러 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것저것 21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순수하게 21조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고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으셔서 두 번 다시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오늘의 말씀 구절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11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실패를 거듭 되풀이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라고 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이 계명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정말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자, 21조는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이드는 이와 같은 경험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의 인생의 대역전 승리의 비결이 바로 11조의 계명을 지킨 것에 있었다는 것 오히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충분한 결과를 가지고 생활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 그하여 확실하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요 11조 정도가 아니라 10의 9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요. 세상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본에는 크리스천 인구가 적으니까 더 적겠죠. 그런 사람이.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믿음은요.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좀처럼 실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질 것 같으니까. 현실은 패할 것 같으니까. 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10의 1조 혹은 10의 9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계명을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들었다면 지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축복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11조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율법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바로 마주하고 앉아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11조는 율법이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벌써 그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으로 관계를 맺을 때의 그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왜 이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11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셨을까? 그 의미 또한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에 들어가는데 율법이 필요 없어진다면 신약 시대가 시작되니까 그렇다면 다시 강조하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연결되어지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어도 백성들이 떠난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택한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약속하신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지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서 지금 부르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말라기 11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읽으신 대로 깨달으시길.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살았죠. 6절 7절에서 읽으셨을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그 마음을 100% 돌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자기는 집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문 바깥에 문전 박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문 바깥에서 교회에 대하여 하염없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자, 이 문을 열어 나를 안으로 들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 바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끼워주지 않는 교회,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에는 초대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려서 뭉치고 재미있고 즐기고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결국 사탄적인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읽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통해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채 또다시 하나님께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를 알지 못했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오히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선조 때부터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이지 실상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채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냐. 나에게 돌아오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러면 나도 너에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느냐 연결되어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원하신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진 않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를 원한다면 계명 지키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살면 됩니다. 실제로 믿으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흑과 백이 뚜렷합니다.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는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틀립니다. 지금까지조차 11조 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헌금은요.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이와 같은 것이 헌금이고요. 자기 아내에게 주어진 것에
것 안에서 자기가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요. 11조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왔음에 대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없고 나 자신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10의 1을 띄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자녀라는 것을 11조를 드림으로써 그 믿음을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면 먼저 헌금은커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하겠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지 이와 같은 문제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1번 속담에요. 돈이 끊길 때가 인연이 끊기는 때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돈이 끊길 때에는 인간관계도요 잘 안 된답니다. 돈벌이가 잘 될 때에는 인간관계도 잘 되고 이런 뜻입니다. 일본인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지요? 잘못된 것이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대로라고 믿습니다. 나카노상이 아멘 하셨으니까 그대로라는 것일 겁니다. 나카노상은 진짜 일본인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천국인이 되었죠. 천국. 자, 돈이 끊길 때가 인연이 끊기는 때다라는 말이 있는데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끊긴 채 같이 있을 뿐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어느 쪽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자, 계명이 끊기는 것은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이다. 11조 청산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연이 끊겨질지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국에는요, 한국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쥐두새도 없이 들어와서 쥐두새도 없이 나간다. 돈이요, 쥐두새도 없이 왔다가 쥐두새도 없이 다 세는 겁니다. 점점 벌기는 버는데 수입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돈이 쌓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느샌가 또 어디에 써버리고 저기에 써버리고 마치 물이 새는 것처럼 새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주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하여 확실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열심히 그 곡물을 3분의 1 되기까지 추수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구해왔다 할지라도 황충에서의 그 피해를 막으실 것이냐 도와주실 것이냐 황충의 피해를 자 이 곡물 작물을 갉아먹는 황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풍요로운 추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황충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면 모처럼 열심히 일한 것이 수확할 수 있는 만한 것은 정말로 극히 적게 되겠죠. 자,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택할 것이냐 혹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지진이 오면 지진이 오는 대로 쓰나미가 오면 쓰나미가 오는 대로 그저 당할 수밖에 없고 병마가 찾아오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목숨이 위태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먼저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자 있을 수 있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일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혹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도 방치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어버렸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바로 그 결정타가 11조라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돈 열심히 벌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논밭에 대한 수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수가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지요. 일본의 가전제품 중에 라이벌인 많은 일본 회사까지도 다 정말
젖히고 돈을 많이 번 그 회사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많은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한 채 의식을 거의 잃은 채 누워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여러 많은 공격에서 과연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 아직 죽을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도 한국 최고의 재벌인 사람이, 한국 최고의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는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황충이 공격해왔을 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니, 하나님이 그 공격을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한국 최고의 재벌인 사람이 지금은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고 있는 이와 같은 맛있는 음식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워있는 채로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불명 상태랍니다. 아시죠?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백만장자, 지금은 억만장자, 천억만장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옛날만 해도요 백만장자 그러면 굉장한 부자를 뜻했는데요, 백만장자 미국의 처음 백만장자의 타이틀을 누렸던 첫 백만장자였던 사람의 이름이 하워드 슈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워드 슈즈, 이 사람은요 영화 배우입니다. 비행기도요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조종사가 되기도 하였고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돈도 많이 있었고 얼굴이 잘생겼으니 여성 편력도 심했답니다. 이분이 정말로 누릴 수 있을 만한 한계선까지도 다 누리면서 살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요 그 세균 공포증에 걸렸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장갑을 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만지지 못한답니다. 음식도 다 소독하고, 모처럼 요리한 음식을 다시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을 하지 않으면 먹지를 못한답니다. 세균 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이런 세균 공포증이라는 정말 신기한 병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역시 먹을 것도 이것저것 가려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 먹지 못하는 겁니다. 가려먹어야 하니까. 공포심이 있어서 이걸 먹고 죽는 게 아닐까? 나에게 저 많은 돈이 있는데 저 많은 돈 다 두고 내가 이거 먹다가 세균에 감염돼서 죽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정신적인 병에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공포 없으시죠? 남겨둘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하워드 슈즈는요, 먹을 것 하나도 이게 세균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거 먹고 감염되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이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의심하며 먹으니까, 남자인데 42kg밖에 안 되었답니다.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다 50kg 이상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걷고 있죠. 그런데 남자인데, 성인 남자가 42kg, 얼마나 얇게 말랐다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42kg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안 계시군요. 자, 성인 남자가 42kg이니 얼마나 말랐는지가 상상이 되시죠? 잘 때에도 그 유리로 만든 집, 방 안에 또 유리를 만들어서 안에서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와 같이 수면을 취하는 것도 그런 유리 속에 들어가서 세균이 너무 무서워서 집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싫어서 도망가고, 점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결박하다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솔로몬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외침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모든 게 다 허무하다 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처럼,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고 죽었답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재산, 그가 남긴 막대한 재산은 22명의 그의 자손들이요 모두 그 유산 상속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그 남겨진 그 재산들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의미에서의 재산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 싸움에 휘말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가족이 가족을 서로 치고 싸우고, 이 돈은요 그에게 있어서 결국 유익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은 독이었던 겁니다. 왜 모처럼 한국 첫, 미국 첫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할수록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벌어 모았을 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재산이 그의 인생을 반대로 묶어버리고는 황충처럼 그의 인생을 갉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 황충이 그 사람의 인생에 닥쳐올 때 하나님과의 계명에 관한 계명에 대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함께 11조를 드리지 않은 채 벌어둔 재산은 언제 어떻게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런 보증이 없다. 하나님이 방치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느 한 아메리카의 목사님이 말입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신문 기자가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십일조를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우리 교회 신자들은 100% 십일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깜짝 놀라서 아우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신자들 100%가 다 십일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몇 명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십일조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병원이나 병원 혹은 보험회사 등등의 사고를 당하여 병에 걸려서 십일조를 다 거기다가 내고 있어요.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자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돈의 10의 1을 내고는 있는데 누구한테 내느냐,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라 사고당하여 결국은 병원에 그 돈을 내고 결국은 여기저기에다가 결국 그 돈이 새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에 11조 10의 5를 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싶습니까? 이와 같은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모두 십일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고당하여 결국 그 십일조에 대한 돈을 병원에다가 내고 병원에다가 그 이상 내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많음을 믿습니다. 많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병원에 내는 사람은 결국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그것도 이 나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인생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께 드린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자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천국의 문을 활짝 여셔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많은 인생의 황충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도둑이 아니라 내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라, 지난번에만 해도 도둑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었지?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0의 1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혹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혹은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인 채로 남아있느냐, 이것을 판단짓는, 결정짓는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따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축복이 너희에게 허락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따먹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자, 이 선악과와 정말로
비슷한 성격을, 정말로 거의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명이 이 11조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은 마귀였지요. 하나를 지키면요,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하나만 지켰으면 그 나머지 12이상의 것이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 하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 이외에 많은 것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과 함께 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조와 정말 비슷한, 정말 그 성격이 똑같습니다. 이 선악과와 11조는 그 계명이 띄고 있는 성격이 똑같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요,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11조는 율법이다, 그러니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점점 이야기가 희석되어지고 타협되어지는 거죠. 모두 함께 희석한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 마시려면 희석하지 말고 마셔야 제맛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물로 희석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한요, 위스키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려면은 화끈하게 엑기스를 마셔야죠. 희석하려거든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성격 또한 그러십니다. 차갑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하라. 미지근한 것은 토해낼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내가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라.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라. 어느 쪽도 아닌데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와 같은 태도는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원한다면 명확하게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어차피 지옥 갈 것 같으면 확실하게 마귀에게 쫓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것까지 지키실 약속은 없습니다. 약속도 책임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눈앞에 있는데 지키시고 축복해야 할 사람들, 지키시고 축복하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도 있고 사탄도 있고 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교회가 왜 저래? 최근은 정말 대단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좀 이상해요. 교회를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지금. 그리고 교회가 또 교회 서로가 교회와 교회가 서로 또 잡아 뜯어 먹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도둑과 늑대와 이리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휘저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아가고 인도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옵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아이, 저는 더 이상 축복 필요 없어요. 돈만 생각해서 저는 더 이상 돈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11조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이,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저는 욕심도 안 부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그때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면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깊이 깊이 하이드처럼, 잠시 전에 간증한 맨솔레담의 하이드처럼 기도하면서 왜 제 인생에 이와 같은 실패가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실패와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 걸까요? 깊이 깊이 기도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버리고 열고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수히 하나님께 여쭈어 나아가면 깊이 깊이 여쭈면 한순간 주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본인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회개할 수 있고 그대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우 저는 더 이상 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있을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인정되어지기 어려운 이야기인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십일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일조는요 율법보다 먼저 이 땅에 살았었던 아브라함.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지요. 율법에 그러나 모세의 선조의 선조의 선조인 아브라함 때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그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워지는 그 아브라함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받는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진 아브라함 때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오멜 여러 많은 동맹의 나라의 왕이 정복당하여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되돌이키기 위하여서 다시 되찾아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게들라 그리고 오메르 그리고 그 동맹의 한 왕들을 다 물리쳤고 전리품을 취하여서는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앞에 나옵니다. 가여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는 나와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여 기도했습니다. 축복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기도 가운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원수를 아브라함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가르침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이 기도를 듣고 깨달으라. 이 가르침을 받으라는 뜻이죠. 너가 게들과 그 게들의 동맹의 왕들을 다 이기고 전리품까지 취해서 승려여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손의 능력, 너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우셔서 너가 그 원수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너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이죠. 이 가르침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가르침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것이죠. 이 기도를 들은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기도를 드린 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전리품 가운데에서 속히 주저하지 않고 10의 1을 떼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그 시작도 알 수 없는 자. 그가 멜기세덱 왕이었는데요. 예수님 또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11조를 띄어서 아브라함은 마치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이와 같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신 역사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자 아브라함이 그 결과를 지금 내가 체험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을 자 11조를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율법의 때를 지나서 구약성경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이었던 말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히 11주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약시대의 율법을 전부 완성하시고 즉 완성하신 예수께서 복음시대가 되었을 때 신약성경을 통해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11주를 또 다시 강조하십니다. 구약 때보다 훨씬 더
모양으로만 드리지 말고 마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충성되이 드려라. 예전에는 그냥 드려라라고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11조를 너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정성과 믿음을 담아여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11조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 흐름은 확실하게 있는데 아직까지조차 세상 사람들은 전후 다 잘라버리고 율법 시대만을 잘라버려서 이건 율법이니까 우리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율법이니까 지킬 필요 없다 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부분적으로 해석하여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인 마냥 속이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야기에는 귀를 빌려주지 마시고 이와 같은 이야기에 귀를 빌려주면 금전적인 축복을 빼앗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깨달으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11조의 무엇입니까? 헌금입니까? 아니면 계명입니까? 이것은 계명입니다. 계명. 헌금이 아니라 11조는 계명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직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도둑들은 많이 와 있는데 아직 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 3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죠? 아멘 되십니까?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보셔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도둑만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은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자 해석하지 않고 이건 안 돼, 이건 율법이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은 율법이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눈을 감고 있는 맹인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왜 가르치느냐?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황충의 공격을 받을 때 저는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멘 되십니까? 황충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공격해 오는데 일가가 전부 공격받아 망해갈 때 목사님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하나님은 그러나 아무나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아무에게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은 보호자로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도 나도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왜 목사들은 거짓말하고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이것이 율법이라고 거짓말하고는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그것은 결국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으니까 그런 말들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있다면, 많이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다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자연히 눈에 들어옵니다.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 이상 3년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3시간 이상을 3년 이상 기도하면 성경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글자만 읽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합니다. 글자를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라고 하는 목사님들 저 많이 봤습니다. 글자는 많이 읽고 있지만 나중에 그 성경의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니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빌려 읽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3년 이상 확실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래야면 보이지 않았었던 이해되지 않았었던 글자를 읽고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힘밖에 없는 자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서로 대립하지요. 자, 흰 것을 흰 것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자는 흰 것으로 안 보이고 검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간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항상 대립한다고 말씀하셨죠?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수처럼 대립한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주를 축복을 좌우하는 멸망이냐 승리냐를 결정짓는 이 비결이 비밀이 바로 11조의 계명 안에 있음을 유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가 혼자 읽어도 그게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 말라기의 말씀이 이제 조립이 되어집니다. 아, 이래서 흐름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조립이 되어집니다. 11절은 무엇인지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읽지 않으면 여기에서 보면 이상하네.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상하네. 뭐지? 이렇게 각도를 바꿀 때마다 의심이 또 생겨날 뿐인 거죠. 육의 생각으로 읽으니까 불평불만이 늘어날 뿐이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지키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는데 따먹어도 좋다라는 말이 들려올 때 유혹의 말을 듣고는 따먹어버렸죠.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의 인생을 찌르는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서야 쫓겨난 다음에서야 알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약속되어진 축복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몰랐죠. 계명 하나만 지키면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고 허락되어졌는데 그것을 마귀에게 속아서 어겼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땅으로 쫓겨났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당분간 잊어버린 거죠. 다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된 것은 꽤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서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다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꽤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야기였습니다. 저주받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여같은 인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노동은 신성한 사람의 의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의무가 아닙니다. 노동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저주받기 전에는 땀 흘려 일할 노동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으셨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쫓겨난 다음에는 스스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하셨죠. 그것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벌입니다, 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낙원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낙원에서는 더 이상의 노동이 없습니다. 24시간 자도 좋습니다. 계속 영원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계명을 어기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축복을 잃느냐 혹은 얻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금전적인 문제는 정말 작은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버는 돈이 1조가 아니라 1천조 억엔이라고 해도 그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 전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것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곰이 쓰레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쓰레기라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받은 자 우리의 영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보석을 보석처럼 되는 거죠. 그땐 뽐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자는 뽐을 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자는 금은 보화 보석이 너무나도 많고 걸어가는 길이 순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정금.
마치 투명한 수정처럼 밝게 빛나는 투명한 정금이 아스팔트 대신 길에 깔려 있답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와 같은 것들 보자.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보석보다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보석이죠. 천국에서는요, 보석을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스러운 자녀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천조 억엔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사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틀립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와 미국은 틀리죠. 아프리카와 일본은 나라 자체가 틀리죠. 그 이상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이니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면 속히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통로, 그와 같은 통로가 바로 11조라는 것을,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길을 여는 통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황충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가족이 사고를 당하고 죽습니까? 인생의 황충의 공격 속에서 보호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어도 단 한마디의 기도로서 가족의 생명도 지키고 자기 스스로도 지키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지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내가 지켜야지 끌어안은 채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버려두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께 구해 나아가면 자기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도 재산도 보호할 수 있지만, 일일이 내가, 자녀도 내가 보호할 거고 남편도 내가 보호할 거고 재산도 내가 보호할 거고 내가 지킬 거고 내 자신도 내가 지킬 거고,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크게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계명을 지키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시기를, 그하여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심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내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는지, 스스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돌아갔는지, 아직도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온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호하심을 입는 그와 같은 믿음 안으로 지금 이 순간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